어제 아육대 가서 아이들의 우기랑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기가 항상 뭐 설날 아니면 제 생일 이런 기념일날 항상 카톡이 온단 말이야. 너무 고맙잖아. 너무 예쁘고 이런 막 카톡 한다. 이제 어제 내 실제로 만나가지고 막 언니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언니 연락 좀 해요. 너무 웃겨가지고 아 알겠어 알겠어. 너무 웃겼어 진짜. 우기야 자주 연락할게. 얘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뭔가 사람 딱 봐도 너무 따뜻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. 저는 그 드림캐쳐 수아언니 진짜로 뭔가 언니가 먼저 저한테 연락 왔나 모르겠어. 어쨌든 아이오트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. 근데 수아언니가 너무 뭔가 사람 그냥 너무 따뜻해요. 뭔가 그대로 친해지고 싶어요. 뭔가 친해지면 뭔가 나 우쭈쭈할 것 같아서 수아언니 되게 좋아해요. 수아언니도 연락이 왔는데 잘 보고 있다고. 수아언니도 빨리 나와요. 우리 입에서 언니 얘기한 거 봤어요? 봤어요. 우리 우기. 아 우기 진짜 너무 귀여워요. 너무 사랑스럽고 말도 진짜 너무 예쁘게 하고 그 컴백을 했는데 퍼포먼스랑 무대랑 노래랑 다 좋은데 저는 거기서 제일 좋은 게 우기. 우기. 우기가 진짜 엔딩 요정 이렇게 막 나올 때마다 와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또 음악 방송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우기 보고 다들 와 진짜 귀엽다고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냐그 카톡을 하는데 아니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기가 진짜 너무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언니는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표현이 진짜 심쿵했어요. 하, 너무 귀여워가지고. 우기 내 거야 건들지 마 언니. 다 가지자. 우기 언니 드림캐쳐에 수아언니 연락해드렸어요. 맞아요. 수아언니 다음 주 나와요. 둘이 친해요. 엄청 친해요. 수아언니 진짜 너무 착해요. 그러니까 그 웃음이 약간 웃음부터 착해요. 우기야. 근데 우리 수아언니가 항상 무대에서 멋있고 그래요. 우기 맞아 우기가 브이앱에서 이렇게 꽃 만들 때 우기가 수아언니 너무 착하고 무대할 때 너무 멋있대요. 우기 그거를 또 제가 봐가지고 우기한테 카톡을 했어요. 연락을 해가지고 어머 우리 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1등도 이렇게 상도 멋있게 잘 받고 해가지고 제가 다 뿌듯하다고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이제 곧 겹치니까 곧 보자 빨리 보고 싶다 이러면서 우기가 언니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멋있을 것 같다고 너무 귀여워. 다 봤어요. 우기가 저 웃는 그 느낌이라고 했나? 얼굴이라고 했나? 따뜻하다고 얘기해줬는데 너가 더 따뜻해. 귀여워. 귀여워. 우기랑 셀카 찍고 싶다. 만날 수 있겠죠?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만나고 싶어.